우리 반 유은정 선생님이 네. 우리 반에서 키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센 애로 바꿔주셔서 마음 놓고 업힐 수 있었어요. 아, 그래. 가장 강한 아이가 붙었군요. 가장, 예, 가장 큰 친구가 붙었는데 네. 그 친구는 굉장히 버거워하는 걸 느꼈었고 어머니를 딱 맞닥뜨렸는데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아, 유빈이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요새 며칠 사이에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애가 피곤해 하더라고. 아, 농담으로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빈이가 사실 지금 몸무게가. 그래, 아무튼, 예, 몸무게는. 유빈이가 얘기하지 말고. 예,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요즘 저 유빈이 형이 몸무게 많이 빠졌잖아요. 더 쪘어요. 쪘다고 해야지. 아이.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앉다가 허리에서 똑소리 나가지고 물리치료도 맞았었어요. 이야, 그러면 안 돼. 아, 예. 살을 좀 빼야 돼요, 유빈이야.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할 때도 딸아이 편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은빵 공감 토크였습니다. 네, 땀 흘리며 배우는 승부의 세계. 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붕어빵 운동해! 운동의 도전 종목은 바로 우리의 전통 놀인 외발 씨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방 운동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아빠들이 한번 네.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시 준비. 탁.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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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도. 예, 자, 요거, 요거, 요거. 손으로 미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아! 아, 아,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지, 그렇죠. 밖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해서 영경아 씨 패배! 간단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넘어져도 지는 거고요. 경기장,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 그래요. 지는 겁니다. 방금 봤죠? 네.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옐로 카드 두 번 받으면 탈락입니다. 탈락. 네, 알겠습니다.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래요? 야, 은서도 만만한 거야. 난 너무 쉽게 봤어. 난 너무 쉽게 봤다고. 나가세요. 야, 은서 뭐야? 은서, 은서, 은서. 내가 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탑재. 김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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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공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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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언율 더훈! 요 베이비! 자, 언율 더훈 도훈아! 있잖아, 나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난 스피드를 이길 거야. 스피드! 나 외발 전공이야! 외발 전공이야! 외발 전공이야? 예! 좋아, 좋아, 좋아! 준비! 하이!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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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좋아 아 잘한다 스피드 좋아 밀어 스피드 좋아 밀어 잘한다 잘한다 좋아 스피드 아웃복싱이었어요. 아웃복싱. 쫓아가다가 이 일다가 이제 한번
시킨 거야. 아웃복싱이었어.